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하주대 명승지입니다. 자, 이렇게 관광 안내도가 있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저기는 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레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철제방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답고요. 우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고양이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카페입니다. 자, 우측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좌측으로밖에 못 가요. 위로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리 해서 산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콘크리트로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경사도가 꽤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서 같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집사람은 광고를 꼭 시청하고 영상을 봅니다. 빠른 걸음으로 올랐더니 숨이 차네요. 심장이 탄탄한 저도 숨이 찹니다. 여기도, 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철제망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기 바위섬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주대 정자입니다. 정자가 종자 안에 연인들도 있고요. 자, 정자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이 찹니다. 소나무 사이사이에 보이는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자, 저기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소나무 뿌리마저도 아름답네요. 자, 이것은 소나무 뿌리입니다. 뿌리마저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나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바위에 있는 소나무를 촬영을 하고 싶은데 앞에 먼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촬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은 낭떠러지입니다. 자,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보는 모습도 괜찮고 아름답네요. 자, 소나무와 바다와 눈이 끼어있는 하늘, 그리고 떨어져 있는 저 바위에 수령이 엄청나게 오래된 소나무가 하나 있네요. 저거에 몇백 년, 심지어는 한 10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기에는 소나무 숲 사이로 보였던 바위섬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하조대 명승지인지 와서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낭떠러지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도 더 좋은 각도가 나올 텐데 바람이 갑자기 휙 불으면 여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을 못 가게 이렇게 쳐 놓았습니다. 망에 기대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깎아지른 절벽 같은 바위가 멋있습니다. 자, 저쪽으로는 생대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도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서 짠, 또 바다가 나타나면서 앞에 또 바위 위에 떨렁 혼자 자라난 소나무.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자, 이상 저는 또 소돌해수욕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